시민들이 자발 언론에서 이야기하자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윤석열에 대해서 규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1인 미디어 우리 김성수 TV 같은 이런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기는 여기 나와 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될 것인데 윤석열 끌어내릴 때까지 계속 나오셔야 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쪽에 그 뭐 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저런 광화문 촛불이나 이런 것들은 광화문 촛불도 아니죠. 광화문 태극기 부대는 걔네들은 완전히 진짜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보수 쪽에서는 보수가 아니죠. 수구 집단이죠. 수구 집단에서는 돈을 주고 동원을 하고 동원 정치를 하고 있지만 여기 민주진영에서는 늘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자발 시민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훨씬 더 뜻깊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아까 잠깐 보니까 생계 때문에 못 온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알려주시면 돼요. 알려주시면 돼요. 도레미송님이 예. 돈 많은 놈이 수사, 돈 받은 놈이 수사하고 돈 받은 놈이 기사 쓰고 돈 받은 놈이 재판하고 네. 이게 재판이 됩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재판이라는 것이 늘 그래왔어요. 기득권을 위한 재판이지 민중들, 국민들, 시민들을 위한 재판은 아니었거든요. 바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라면 가세요. 네. 그렇죠.